게 좋아. 지금 저는 체력 두 개에다가 강인함 하나 지금 붙여놓고 있는데 체력 21% 하나, 19% 하나, 강인함 16%. 지금 잘 10% 썼었는데 최대 체력 13%랑 강인함 회복 속도 그리고 최대 스태미너 데미지 저항 최대 체력 4%. 강인함 14% 데미지 저항 독성화염병 15% 수집품 구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 무기보다. 이거는 진짜 뭐 아 근데 맨날 총만 줘가지고 저 그 주 무기는 특전이랑 축복 다 낮췄거든요. 방패는 축복 한 개만 박으면 돼요. 맞추고 그러면 이제 5단계 트라이 하면 되는데 둘이 이렇게 맞춰서 가도 안 돼. 한 네 명이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음체 타면서 가면 제일 좋은데 나중에 좀 더 뭐 타이드 하는 사람 늘어나면 음체하고 조합도 이렇게 잘 맞아 팀워크 하면 진짜 120. 조합도 잘 맞춰야 되고 조합도 중요한 것 같아. 컨트롤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실력도 있어야 돼. 그래 좀 쉽게 5단계 쉽게 깼는데 근데 5단계 이게 보니까 저기 있더라고요. 4단계 중에서도 일반이 있고 소용돌이가 있고 5단계에서도 일반이 있고 소용돌이가 있다. 이게 뭐예요? 소용돌이가 최고 난이도 그 단계에서 최고 난이도 있잖아요. 아. 그게 보면은 그 미션 창 미션 터미널 들어가면 가운데 항상 그 있어요. 그 아, 단계라고. 수집품 맞았어. 오그린. 우와 오그린. 야 오그린 두 명이다. 방패 두 그린 오그린 둘이네. 야. 저희는 방패 아니에요. 어 한 명 나갔다. 제 방패 아니에요. 기관총. 아 그래? 그 밑에 스킬 찍은 거 나오잖아요. 세기 그거 보면 알아. 한 명 나갔어. 이거 같이 다녀야 욕 안 맞더라고. 저거 딱딱이 있잖아요. 딱딱이 갖고 했을 때 밀치면 밀치고 뒤로 빠지면 안 맞더라고. 밀치기 하고 어. 그 다음에 뒤로 살짝 빠지면은 걔가 뒤로 밀려나면서 안 맞더라고. 거리 조절 잘 못하면 그러면 이제 피 나는 거고 거리 조절 잘 하면은 이제 피 안 다는 거야. 모르겠는데 피의 지수 높아지니까 그게 좀 짱. 하다가 보면은 왜 이렇게 샥샥 하는 소리 나면 누가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맞으려고 날 때리려고 하면 샥 하는 소리 나더라고. 이게 방패가 또 안 좋은 게. 야 뒤에. 어우씨. 아이소 베테랑이 원래 칼질 하면 안되고 뒤에서 이렇게 좀 족같은거 있잖아. 절규스라는 그런거 딱딱딱딱딱 아유 여기서 오지? 오 뭐야 왜 날쫓아와 왜 야. 근데 안 되는데. 아, 말 때리면 안 되는데. 아, 야. 한 방인데.
생긴 거 있네. 그건 저 잘 모르겠는데. 아, 그래. 어, 전설 나왔다. 전설 나왔어요? 네. 아, 진짜 왜 샷건을 주지? 그러니까 거기 받을 수 있는 무기만 있으면 되지. 와, 그 막았지네. 바이바이 얘들아. 어메. 아, 잘 구워주고. 와, 확실히 장전 재장전 속도가 빨라졌네. 어이씨. 그래, 돼지들 두 명이나 있대. 그게 어, 돼지가 두 명 있으니까. 어, 너무 든든해. 어, 우리 좋은 게 근접 때문에 애들은 충격파 때문에 다 너무 잘. 그렇지. 어, 볼트건 나도 좋던데. 좋은데. 특히 제가 지금 반동 감소라는 그 스킬을 찍고 하는 거예요. 그런데도 반동이 심해요. 아, 뭔가 수월한데? 아, 스나이퍼 있다, 스나이퍼. 스나이퍼. 잘 잡아줘야 되는데. 어우, 야. 뭐야, 뭐야, 총, 총, 총. 아, 뒤진다. 아, 나도 전설 무기 하나만 주세요, 황제님. 아, 또 쓰레기. 베테랑 무기 중에 아, 그 연사 나가는 거 있거든요. 그렇죠. 레이저 때 연사로 다 나가는 거. 아, 그 앞에 제목이 토렌치인가 토렌트라고 달려 있는. 아, 나 계속 이렇게 총만 주냐? 토렌트인가라고 달려 있는 게 있어요. 특성 중에 그게 이제 그 탄창 많이 해가지고 다락 쏘는 거 있죠. 그게 레이저건도 있고 실탄도 있어요. 그게 재밌긴 한데 좀 데미지 약하더라고. 데미지 약한데 빠르게 나가니까 뭐 베테랑도 못 쓰나 봐야겠. 난 볼트건 한번 써보고 싶은데. 볼트 진짜 세고 좋긴 한데 너무 발수도 적고 정전도 너무 느리고 그리고 발수도 너무 15발밖에 안 돼요. 15발마다 장전해야 돼요. 맞아요, 15발. 근데 장타수가 또 많은 것도 아니고. 포알 주워 먹으러 가다 진짜. 약간 고수가 해야겠네, 저거. 아, 잠깐만 쉬었다 오십시오. 저는 잠깐 쉬었다 올게요. 물 한 잔 먹고.